연기의 신이자 천만 배우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 우리 최고의 아티스트, 94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한 지 29년 되는 특별한 아티스트의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보세요. 예. 천만 배우답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다음 달 20일 개봉 예정인 우리 서울의 봄도 너무나 기대되는 최고의 배우신데요. 자, 데뷔 만 751일째의 베테랑 연기자이십니다. 황정민 배우를 만나봅니다. 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선택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직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 게 아마 이런 좋은 상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상을 받아보셨겠지만 오늘 대통령 표창입니다. 예, 신동엽 님도 대통령 표창이신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금관 문화훈장까지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정민 씨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대통령 표창에서 그치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연기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시고 그런 신동엽 씨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아,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도 감개무량합니다. 겸손하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신 우리 최고의 아티스트 황정민 님을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